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자, 이번 산소의 순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산소는 여러분 원자의 상태가 아니라 분자의 상태로, 산소 두 개가 붙어있는 분자의 상태로 대기 중에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대기의 몇 퍼센트?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질소,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로만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질소가 가장 많다라는 거. 어쨌든 대기의 약 21%를 산소이고, 이것이 산소 분자의 형태로 대기 중에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O2죠. 산소는 O2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도 있고 수중에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 호흡하는 모든 생물에게 이런 산소가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권의 산소, 우리가 지금 이 21% 대기권에 21% 존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대부분 뭐로 만들어진다? 바로 이 광합성에서. 아까 광합성에서 유기물을 만들 때 물은, 여러분 봐봐요. 물은 H2O예요. 그래서 이것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전자를 뺏어요. 자, 광합성을 할 때 빛 에너지를, 왜 광합성이 할 때 빛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이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빛을 흡수하여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이 H2O 물이 각각 쪼개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의 광분해, 광합성 빛 에너지에 의한 물의 광분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H2O가 각각 수소로 또 산소로 쪼개지게 됩니다. 산소 원자, 수소 원자로 쪼개지게 되게 되고, 여기에 붙어있던 전자도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빛 에너지로 전자를 떨어뜨릴 때, 전자 떨어뜨리고 수소 떨어뜨릴 때 뭐 발생해요? 산소가 발생하는. 그래서 물을 광분해하면 뭐가 나오냐면 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기 중에 대부분의 산소는 뭐예요? 바로 광합성에 의해서 대부분의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교재에서는 요 산소의 순환에서 요거를 굉장히 좀, 요 가장 밑에 거를 좀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 놓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축약을 하고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 산소 원자가, 산소가 대기 중에 산소를 만든다고 했어요. 광합성을 하면서 물에서의 이 산소 원자가 광합성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에 의해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수소와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그리고 전자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면서 O라는 산소 원자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전자가 있을 때는 얘네가 싹 서로 붙어 있었었는데 전자를 빼앗김으로써, 빛에너지에서 전자를 빼앗김으로써 산소 원자가 하나하나 남게 돼요. 그럼 산소 원자끼리 산소끼리 만나서 뭐가 되냐면 O2가 돼서 산소 분자의 형태로 뭐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광합성에 의해 전자를 잃은 물 속의 산소 원자가, 그쵸? 물은 H2O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른 물 속의 산소 원자가, 이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가 되어서, 산소끼리 붙어서 산소 분자가 되어 대기 중으로 환원이 되면서 산소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순환, 산소의 순환은 이런 것들이고요. 탄소의 순환, 산소의 순환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질소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질소,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78% 또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질소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질소를, 사실은 이 질소 양분이 식물에게 가장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양 성분이에요. 그런데 대기 중에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 식물이 다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기 중에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질소로 바뀌어야지 그 질소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대부분의 생물은 이 자체를, 질소 가스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어떠한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그것이 염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바로 이온의 형태라는 거죠. 그냥 작게, 가장 작은 형태로 잘라야지만 식물의 뿌리로부터 흡수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질소의 순환은 제가 이제 질소 고정의 암모니아, 부패라고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암모니아 작용을 먼저 놓고 질소 고정, 암모니아 작용, 질화 작용, 탈질 작용이다라고 했죠.
요거는 꼭 순서라기보다 이 질소 고정은 여기는 순서가 맞아요. 어떠한 생물이 부패가 돼 어떠한 생물이나 식물 뭐들이 부패가 되면서 암모니화 됩니다.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되고 그것이 질산화 작용이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질산화, 질산태. 그러니까 교재 요거 조금 다시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요런 형태가 바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식물이 이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탈질 작용이라고 하는 건 질산화를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질산화를 벗어난다는 것은 다시 질소 가스가 되어 대기 중으로 환원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소가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긴데 저희 그럼 질소 고정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대기 중에는 그렇죠. 거의 80%, 78%에 육박하는 질소가 있다. 질소 가스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식물들이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이 질소를 어떻게 식물이 아니죠. 질소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소를 어떻게 된다? 픽스, 고정한다는 소리죠. 즉 질소를 잡아서 고정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그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미생물, 질소 고정균,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질소 고정 생물도 있어요. 꼭 세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고정하는 생물들이 존재하고 또 번개 방정, 또 산업적으로 일부러 질소 비료를 질소를 고정을 시켜서 질소를 말 그대로 대기 중에 있는 질소 가스를 끌어들여서 픽스해서 그것이 사람이 이용 가능하게 산업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산업적 방법이고요. 번개 방전이라는 것은 막 비가 올 때 번개가 붕 치면 빗물에 뭐냐면 이 질소 가스가 녹아요. 그래서 빗물에 녹은 이 질소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것이 또 이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질소를 잡아왔다. 질소를 고정했다 하여서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질소 고정 세균도 있겠고 질소 고정 어쨌든 이러한 생물들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땅으로 끌어들인다. 질소 가능한 그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땅으로 끌어들인 뒤 그것을 식물이 이용하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기 중에 있는 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고 잡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린 바로 질소 고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이 또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것도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질소 고정 방법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번개 방전 사람이 인위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질소 고정 세균이라든지 또는 질소 고정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부분 이제 질소 고정 세균이 많기 때문에 세균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질소 고정 생물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재 이런 것도 하나 좀 추가로 적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소 고정 생물을 묻는 문제도 또 종종 나오죠. 그래서 세균이 가장 많다. 세균은 제가 박테리아라고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조빔 속 세균이에요. 얘는 주로 콩가식물의 뿌리에 기생을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콩가식물의 뿌리에 기생을 하면서 뿌리혹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주변에 있는 질소를 끌어들여서 그것이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산태라고 말합니다. 질산태, 질산염, 질산이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소를 그러한 형태로 바꿔야지 그것이 식물이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식물에게 제공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리조빔속 세균 또는 프랑키아속 세균. 얘는 꼭 콩가식물은 아니지만 비콩가식물에 기생하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질소고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는 아조토박터라고 해서 얘는 공생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질소를 고정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런 세균, 박테리아들이 있다. 또 아나베나나 노스톡이라는 속에 이거는 조류라고도 하고 세균으로도 분리하는데 이 조류라는 것이 동물과 미생물의 어떤 중간적인 입장의 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균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색깔을 남색 진한 청록색을 띠고 있어서 남색 세균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남조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나베나나 특히 노스톡은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도 하고 이렇게 질소 고정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질소 고정 생물 요거 정도 적어두고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